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대표 축제로 거듭난 대전 영시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축제에서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각종 문화공연과 함께 보여주며 한여름 밤에 축제를 선사한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축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예, 저는 대전 영시축제가 열리고 있는 중앙로일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뒤에 보시는 것처럼 대전역 특설 무대에는 개막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많은 시민들로 붐비는 가운데 조금 뒤엔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의 특별 공연도 예정되어 있어 현장의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엔 미래존에서 시작해 현재와 과거존을 지나 무대에 도착한 대전 시간여행 퍼레이드 행렬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퍼레이드에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와 박상원 선수도 함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퍼레이드에 앞서선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졌는데요. 지난해는 볼 수 없었던 도심 상공에서의 화려한 에어쇼에 많은 시민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축제엔 매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존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볼거리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팝업 스토어와 원도심 상인회가 주관하는 바가지 요금 없는 먹거리존도 함께 열려 대전의 맛을 선사한다는 계획 입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인근 원도심 상권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새벽 1시까지 연장 증편 운행되며 심야시간 택시 임시 승차대 운영 등 시민 편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93 대전 엑스포 일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대전 영시축제. 첫날부터 많은 볼거리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특설무대 앞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네, 지난해보다 더 뜨거워진 대전 영시축제 현장 만나보셨는데요. 오는 17일까지 원도심을 거대한 축제장으로 만들 대전 영시축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조혜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905년 대전역을 재현한 과거존에서 증기기관차에 올라타면 시작되는 시간여행. 관객들은 직접 공연에 참여하며 대전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수소트램으로 연결되는 현재존에서는 모두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멋진 포즈를 잡으며 영시축제 잡지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효 문화를 주제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며 사랑을 전하는 부스까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전 위성 대전셋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꿈돌이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시마다 미래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시축제가 재밌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와봤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재밌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꿈돌이가 안타까우면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대형 꿈돌이 포토존에는 꿈순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꿈씨 패밀리가 축제 현장에 총출동해 방문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정교한 솜씨로 붓글씨를 쓰는 기계연구원의 그리퍼부터 디지털 트윈을 통해 대전 주요 건물의 화재 상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까지 미래존에서는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막 배우는 시기랑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읽어보고 하니까 좀 신기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어땠어? 재밌었어요. 우리나라 화이팅! 우리나라 화이팅! 화이팅! 17일까지 이어지는 축제는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와 K-힙합 페스티벌, 롯데월드 퍼레이드단의 공연 등 매일 색다른 테마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한번 보시고 시민들께서 또 내방객들께서 선별해가면서 이용하시면 9일 동안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인근 소극장과 갤러리 등 원도심 문화공간 27곳에서 전시와 공연 등이 함께 진행돼 지역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배 이상 급증하고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와 수족구병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감염병 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10월 중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벌집 신고 건수가 이번 주에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져 벌집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벌집 제거 신고 건수는 충남이 가장 많은 1,370건, 대전 549건, 세종 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벌을 자극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서해안 어시장 상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냉방시설을 가동해야 하고 막대한 양의 얼음이 필요하다 보니 상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70여 개의 점포가 영업 중인 서천군 장항 전통 어시장 수산물 판매동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상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적막함이 가득하고 상인들만 수산물을 손질하고 보관하느라 분주합니다. 매출이 크게 준 데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면서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 속에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종일 냉방기기를 가동해야 하고 매출액의 절반을 얼음 구입에 쓸 정도로 부담이 큽니다. 평소보다도 두 배 정도 더 쓰고요. 비싸요. 보관 비용이 많이 드는 선업 판매를 최소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얼음값 부담을 견디다 못해 중고 냉동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상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서 돈 1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런 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지 지금. 장사는 안 되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출혈을 감소하면서 할인에 또 할인을 하는 상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원래 만 원에 팔던 것들을 7천 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것들을 소비하려고요. 재고보다 나가야 되니까. 인근에 있는 서천 임시특화시장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동에 환급장소를 설치하고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금액에 따라 당일 최대 30%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까지 열면서 매출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염에 손님들이 좀처럼 늘지 않아 걱정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손님이 끊겨 서해안권 어시장 상인들의 매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비 체납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상인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천수만 해안의 절경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고 전망대와 통유리 바닥으로 된 홍성 스카이타워가 서해안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장한 뒤 두 달 만에 5만 명이 찾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천수만 앞바다를 바라보며 우뚝 솟은 전망대. 천수만 해안의 절경과 서해 갯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닥이 통유리로 된 스카이워크로 발길을 옮기자 타워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말 그대로 하늘을 걷는 듯합니다. 지난 5월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홍성 스카이타워입니다. 바닷가에 전망대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올라와 보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딸하고 외손녀하고 같이 와서 더 좋고 아우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65m 아파트 18층 높이 초대형 전망시설로 타워 상층부에는 전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통유리 바닥으로 스릴을 느끼며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성 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낙조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하늘이 점차 황금빛으로 변하더니 붉은 물결이 일렁입니다. 어두워지자 타워는 한층 더 존재감을 뽐냅니다. 256가지 색을 표현하는 특수 조명이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낮과 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타워에는 석 달도 안 돼 5만 명이 다녀가 새로운 서해안의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여름철 남당항 해양군수공원과 놀궁리 해상파크 등 주변 관광 명소들과 이어져 더 많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탁 트인 서해바다와 어우러진 명품 낙조를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홍성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홍성군은 스카이타워를 중심으로 140억 원을 투입해 서부 해안 야간 경관 명수화 사업과 속동 스카이브릿지 조성 사업 등 해양 관광벨트를 완성해 서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 5월 서산을 출항했던 바다 위에 움직이는 특급 호텔 국제 크루즈선이 내년에도 운행됩니다. 서산시는 롯데 관광개발과 내년 서산 무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했으며 롯데 관광 측은 내년 5월 서산에서 출발해 대만 지룽과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6박 7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산에서는 지난 5월 6박 7일 일정으로 승객 2,600여 명과 승무원 1,100여 명을 태운 11만 4천 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세리나호가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지룽을 들린 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산시는 모항만이 아닌 기항 크루즈 유치를 위해 4분기에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에게 여객 인프라와 지역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을 앞두고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미디어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전시,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정부와 지역지상파 방송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4 청소년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이 직접 인공지능 미디어 신기술을 활용해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점과 이슈에 대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회도 이어졌습니다. 대전의 3대 하천이 야경명소로 꾸며졌습니다. 대전시는 둔산대교와 한샘대교, 대화대교, 보문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등 5곳에 야관 경관을 조명하고 어제 한샘대교에서 점등식을 열어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 곳곳에 지역 역사와 특색을 담은 다양한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이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충남에서만 100일 동안 무려 8,978건이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음주운전과 이륜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2,455건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 4,589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 행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크림 13건과 유가공품 23건을 대상으로 대장균 및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식중독균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유통 중인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폐기 조치를 통해 불량 축산식품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으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달부터 신청을 접수한 뒤 9월부터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동물 등록이나 무선 식별 장치의 변경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 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